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무엇하는 거냐면 잊을망, 잊어버리는 겁니다. 조용히 앉아서 너를 구속하는 모든 걸 다 잊어라. 다 잊어. 레딧고. 그래서 대박이었다는 거예요. 제가 겨울왕국 보다가 혼자 깊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. 온 가족이 다 잊어 하면서 동심했을 때 저는 좌망으로 들렸어요. 레딧고, 레딧고 할 때 좌망, 좌망 하면서. 그리고 영화를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프로즌을 갔다가 우리나라가 겨울왕국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상하게 애들이 엘사가 겨울공주인 줄 아니까 아니에요. 전 겨울왕국에서 10번 넘게 봤어요. 제가 원래 학교 있을 때 애들 영화 100편 갔다가 영화 함께하는 철학산책 이런 거 막 해주고 그랬거든요. 그럼 애들이 오, 영화를 저렇게도 보네. 처음에는 미친놈이가 했더니 물론 직업병이긴 한데 있어요. 그게 다. 영화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니까. 근데 겨울왕국을 잘 되짚어보시면 엘사는 자연입니다. 아렌델 궁전의 아빠 엄마는 인위적이었고 특히 아빠. 근데 엘사가 자연인 걸 알고 집에다 가둬요. 인위적인 힘으로 가둘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안타깝게 아빠 엄마는 자연의 힘으로 죽습니다. 엄마는 자연으로 돌아가요. 그리고 엘사가 성이 됐을 때 대관식할 때 또 인위적인 장갑으로 막아봐야 안 돼. 그래서 얼음이 팍 나가니까 아렌델 궁전 사람들 인위적인 사람들이 마녀다 하고 쫓아냈더니 그때 이제 엘사가 가면서 노래를 부르지. 그 가사를 보면 대박이에요. 나쁘고 착한 아이 의미 없어. 진짜 보세요. 집에 가서 나보다 막 혼자 소름 돋았다니까. 멀리서 보면 크고 작은 것은 의미 없다. 그리고 자연으로 딱 가서 궁전 확 짓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막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콜레버 빠라 애니 빵 하고 가잖아. 이게 자연이 선을 그은 거예요. 인간하고. 그래서 아렌델 궁전에 재앙이 찾아와. 이때 아렌델 궁전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자연인이 크리스토퍼입니다. 하면서 이렇게. 난 처음에 당나귀가 말을 하는 줄 알았어. 아니야, 크리스토퍼가 자연하고 하나가 된 거야. 그래서 이 자연인 크리스토퍼가 찐 인간 안나를 데리고 엘사한테 가서 중재를 시켜서 데리고 왔더니 아렌델 궁전에 평화가 찾아오죠. 그래서 심지어 이 아렌델 궁전에 엘사는 누구 데리고 오냐면 눈사람 울라프를 데리고 옵니다.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 보면 엘사가 봄이 오라고도 하고 울라프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위에 눈 구름 하나를 줘요. 모든 사계절 변화를 다 부려요. 이 엘사가. 그리고 나는 2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2는 더 대박이에요. 엄마가 이제 불러. 이렇게. 여러분 자다가 누가 무서워. 근데 걔는 자연과 동화된 걸 들은 거야. 그래서 자연이 나를 부른다. 그래서 자연으로 막 가서 그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그건 알 거야. 엘사가 바닷물을 말로 만들어서 타고 놉니다. 이제. 그게 바로 뭐냐면 물아일체. 바닷물과 하나가 됐어요. 심지어 바닷물과 하나가 돼서 진짜예요. 이런 영화 또 몇 개 더 있어요. 자연과 하나가 돼서 U자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. 놀아. 놀아. 자연과 하나가 돼서. 그래서 엘사는 완전 자연으로 가버려요. 그리고 인간 세상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안나. 그래서 그 아렌델이 소극감이. 자 보시면 이제 대박이죠.